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언박싱 영상입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오늘은 그냥 방금 제가 택배를 받아서 택배를 개봉하면서 또 제가 이미 영상을 촬영할 때 리뷰 영상을 찍겠지만 이게 개봉을 해서 제품을 보고 나서 리뷰 영상 찍는 거는 이런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택배를 받자마자 개봉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개봉을 하고 아마 제 표정에 다 나타나겠죠.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토이스타에서 출시한 따끈따끈한 K2 C1 제품이죠. 풀메탈 형태로 출시를 했어요. K2 C1이 풀메탈 형태로 출시를 했고, 이게 에어코킹건이에요. 근데 무려 가격이 사악합니다. 40만 원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면은 보통 뭐 INF 같은 경우는 싼거두 자루, 그리고 ENC, 토이스타가 ENC 제품 많이 수입해서 팔잖아요. 요즘 또 ENC 제품들 전동건들이 한 40만 원대 형성이 돼 있는데 상당히 퀄리티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아비 팩토리 매장에서 ENC 제품을 보고 난 VFC인 줄 알았어요. 근데 ENC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에어코킹 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려 40만 원 중반대 형성되어 있는 이 제품. 잔소리 말고 빨리 까볼게요. 일단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박스는 좀 찌그러져서 왔습니다. 뭐 택배가 다 그렇죠. 뭐 택배가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하면은 일단 예. 네. 박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요 안에서 움직입니다. 덜렁덜렁 거리는데 요 위에 요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잖아. 요런 데 신문지라도 좀 채워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핸드건, 아, 이거 라이플 거치대 같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하고, 뭐, 이거는 일단 제가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제품이네요. 어우,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제품이 무게가 풀메탈 제품이다 보니까 무게가 일단 상당해요. 박스를 일단 옆에다가 좀 내려놓고. 무게가 상당하고, 일단, 예, 하고, 요렇게, 박스,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죠. 자, 요런 식으로. 뭐, 기존에 나왔던 K2 제품의 그 박스와 뭐, 크게 바뀐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토이스타 제품들이나 국내 이제 제품들 중에서 이제 박스는 이렇게 컬러풀한 박스 디자인이고요. 일단 풀메탈 제품인데 솔직히 이것도 좀 아쉬워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좀 박스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어떨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일단 뭐 박스는 이 정도로 하고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안에 걸 보고 싶으니까 보기 전에 이거 나로호 캐릭터 거리 방향제 예. 요거 한 봉지 들어있고요. 뭐 일단 화장실에 걸어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0.15g 레드탄 BB탄입니다. 이거는 레드탄 샘플이네요. 샘플. 이게 금액이 좀,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냥 샘플 말고 판매 예정이구나. 네이버 스토어 판매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은품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라이플 거치대 같아요. 이거 토이스타 거 사면은 항상 뭐 이거 꼭 이것뿐만 아니고 요런 요아 스티커 다 찌그러졌네. 예, 요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요 스티커하고 스티커는 아마 요 앞에 이렇게 붙이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하고. 여기 M4 탄창을 꼽아서 이렇게 거치해서 할수 있는 거치대 나중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빨리 박스를 개봉을 한번 해서 볼게요. 일단 첫 느낌. 첫 느낌.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서는 뭐안 읽겠습니다. 설명서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자, 설명서는 안 읽겠고 일단은 비닐이 요거를 이걸 풀어야 비닐을 뗄 수가 있구나. 자, 일단은 그 상당히 묵직해요. 이게 풀메탈이다 보니까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게 기대 이상으로 묵직합니다. 상당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대략적으로 무게를 한번 재볼까? 이게 제가 가진 저울이 이게 작은 사이즈 저울이라서 이거 재질 나는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무게는 2.14kg. 지금 본체 무게만 되니까 2kg 정도 되네요. 본체 무게가. 칼라파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출 방식의 칼라파트, 그리고 아웃바렐, 그리고 슬링 고리, 조금 덜렁거리는 거, 그리고 가늠쇠, 가늠자 부분들,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에어코킹, 안전, 단발, 예, 연발. 연발은, 어차피 연발은 의미가 없겠죠? 셀렉터,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방식. 기본적으로 뭐 가늠쇠 가늠자 다 있고, 장전바, 네, 단발, 대한민국 각인. 각인은 아마 이게 레이저 각인인 것 같은데, 각인은 좀 솔직히 좀 각인 퀄리티가 예, 좀 떨어지네요. 각인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고, 핸드가드는 뭐 택티컬한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핸드가드는 플라스틱이고 만 19세 이상 이 스티커 뗄까? 예, 이 스티커는 뗄게요. 예, 플라스틱이고 이거 레일 조각은 메탈, 슬라이드도 메탈. 전체적으로 외형은 예. 이게 상하부 테이크다운이 되나? 요거 뭐 테이크다운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거 되려면은 뭔가 공구로 풀어서 해야 되고, 스톡 일단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 이제 칼라파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칼라파트는 아마 이게 분리가 안 되겠죠. 예, 무드나사로 박혀 있네요. 아마 이게 13mm 역나사지 않을까 싶고, 이너바렐은 은색 알루미늄 재질로 우리가 토이스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솔직히 이거 가늠자 부분, 요것도 그렇게 높은 퀄리티인지는 모르겠어요. 대중소 요거 돌아가는 부분들, 이게 작동형은 아니네요.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건지. 예, 작동형은 아니에요. 요거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슬링고리, 그리고 핸드가드, 약간의 유격, 요거 살짝의 유격, 요것도 움직이는 유격, 뭐, 이런 것까지 다 고정을 했겠죠. 유격 있는 것까지도. 예, 그리고, 장전바 옆에, 그, 이거,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딱 하는 엄지. 예. 근데 어차피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슬라이드 스톱, 그러니까 볼트 캐리어, 볼트 스탑이 좀 걸리는 구조로 되었으면 어땠을까. 예. 라는 거고요. 뭐 상부 리시버, 하부 리시버 다 메탈이기 때문에 무게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2형식 전동건 기어박스가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전동화를 하실 분들은 이걸 사서 전동화를 하시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그 이 그립 부분은 이게 전동화를 위해서 사전에 전동건용 모터가 장착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립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K2 그립, 트리거, 단발, 안전일 때, 예, 트리거 락 걸리는 거, 그리고 탄창, 볼트 캐리어 이걸 릴리즈 버튼, 요 볼트 캐리어 버튼도 있습니다. 뭐 작동형은 아니에요. 이것도 작동 안 되네. 이렇게는 움직이는데 뭐 반대쪽으로는 안 움직이네요.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는 1단, 2단, 1, 2, 2단. 스톡은 2단으로 늘어나는 스톡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접히게끔 되어 있고, 스톡 힌지 부분도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구성은 조금 있겠네. 다시 접을 때는 요렇게 하고, 뭐 M4 스톡이 어답타니까 뭐 이 뭐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거 제가 지금 뽑아보니까 스톡 봉이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인지 메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거. 예, 이거 플라스틱이네요. 스톡 봉. 야, 이거 40? 40이 넘는데 이거 스틸, 이거 스틸이 아니고 이거 그냥 알루미늄 스톡 봉을 넣어주면 되지 않나? 이 봉, 이거 얼마 한다고? 핸드가드. 아무튼 오늘 언박싱 그리고 요것도 한번 봐야죠. 요거 이거 K2 슬링 골인데 색깔 딱 국방색 색깔. 야, 냄새는 좀 뭔가 찌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거 냄새까지 고정을 하려면은 이거를 한안 빨고 땀 흠뻑 적셔가지고 뭐 저기 어디야 창고에 처박아놨다가 끄집어서 쓰면 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괜찮네요. 이 슬링은 이런 슬링은 사드파티나 알리에서 잘 구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수직 손잡이 구성품 중에서 수직 손잡이. 수직 손잡이는 요 앞에 달면 되겠죠. 수직 손잡이도 전부 플라스틱 그리고 메탈 재질에 요 피카트니 레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추가로 쓸수 있는 분들은 쓰시면 되겠죠.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요거는 어떻게 쓰냐. 단창을 예,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요렇게 이제 걸어두는 형태가 되겠죠. 요렇게 걸어두는 형태가 되는데, 오늘 언박싱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근데, 솔직히, 요새 알리익스프레스에 전동군용, 이거 철제 탄창 이런 거 얼마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철제 탄창, 그냥 이거 이쪽에 쓰기 위해서 나온 건가? 이게 이래 꼽히나? 이렇게 딱 되는 것 같긴 한데. 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네. 이것도 플라스틱인데. 아무튼, 오늘. K2 C1. 실총으로 치면은 우리가 SMT 모티브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롱, 긴 모델입니다. 숏 버전보다는 저는 기본 그 감성 그대로 느끼려고 롱 버전을 구입을 했고, 일단 뭐 솔직히 가격을 떠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크게 보이는 거는 딱두 가지 정도예요. 뭐 이거 외형 퀄리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떨어진다, 뭐, 아니면 괜찮다라는 분도 있는데, 스톡봉이 플라스틱이고, 탄창도 완전 플라스틱,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서, 이 금액이면은, ENC나 시마, 이런 전동건들 사면은, M4 탄창, 이거, 철제 탄창 주거든요. 예, 이거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시마 리뷰는 아니고 뭐 레인지 가서 사격장 가서 한번 쏴보고 전체적인 평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중고장터로 팔 아예 예. 이야기를 드리고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K2 C1 풀메탈 제품이고 전동권 기어박스 2형식 기어박스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화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전동권용 기어박스 사고 모터 사면은 대략 한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은 VFC 전동권을 사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그립 부분도 모터를 장착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전동건 형태로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패킹 방식을 이렇게 고수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정식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은 택배 받아서 박스를 까서 저의 첫 개인적인 느낌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